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당히 다른 흐름으로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1976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기관의 매수가 오늘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연기금에서 2천억이 넘는 자금 집행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급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고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6.59포인트 1% 이상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115억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에서요 2,369억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10시 이후로 확연하게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연기금의 매수로 잡히는 금액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대형주 중심의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115억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를 조금 더 줄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이 극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0.99%, 524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0.09% 약보합,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529.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530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42억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시 이후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팔고 있죠. 310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93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대형주 흐름 보기 전에 주체별 매매 동향 다시 한번 한눈에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700억 이상 코스피 시장의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307억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현재 1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2% 이상 오르면서 135만 원대.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근런주도 움직임 좋고요. SK하이닉스가 2.4%대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네이버가 어제 4%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고요. 한국전력이 3.7%. 포스코,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시총비중 상위 종목들 네이버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셀트리온이 2.3% 오르면서 4만 5천 원대 다시 회복했고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오쇼핑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GSM 쇼핑 오늘도 쉬어갑니다. 1.8% 내리면서 24만 8,200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던 다음도 오늘 쉬어가네요. 1.8% 내리면서 11만 4,200원대, SK브로드밴드는 2.5%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2.45%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75센트의 순이익,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4%에 상회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디램 가격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비단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6월, 5월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다가 이틀 연속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상승세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3.67% 오르면서 31,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살펴보시죠. 그동안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를 원재료로 하는 한국전력의 차트가 조금 망가졌었습니다. 약세를 기록을 했었죠. 36,650원을 찍고 최근 반등세를 다시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립니다. 3.76% 오르면서 39,950원, 장중에 4만원대까지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동부그룹주들은 이제 동부당진발전소 그리고 동부제철 패키지 매
그러니까 포스코가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거의 뭐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동부그룹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동부화재가 5%, 동부 C&I, 뭐 동부제철, 동부건설 거의 다 하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아, 동부하이텍까지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매우 약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포스코 입장을 전해들은 이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AMSNC가 오늘은 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리아나 8%, AMSNC가 8%, LG생활건강이 최근에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요. 최근에 오름세를 나타냈던 한국콜마 그리고 아무래 퍼스픽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업종 가운데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 53분 지났습니다. 오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금융,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밝혔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 특히 중국 섹터로의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오늘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업종별 순환매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IT, 여전한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상승 터널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 전략이 좀 나서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뭐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가 저점일까요? 정유주는 반등이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운의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상승 추세로 복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대형주에 선별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장대진 부장 연결해서 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려주시죠. 예, 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PMI 지수가, 호주가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은 뭐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뭐 제가 계속적으로 상승 터널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저점이 저점이 이제 그래서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뭐 1890 정도를 짚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좀 더 올라서 1910포인트 점진적으로 이제 올해는 다시 뭐 1940포인트를 짚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도 3월 달에는 이제 1970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2차선을 약간 넘는 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터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가면서 상승 터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따라서 지금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대신에 뭐 환율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그 상해 지수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위쪽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수가 이제 1970 아래로 왔을 때 저도 제가 상승 트렌드 하단 쪽에 왔다고 해서 비중을 좀 높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5월 달에 올라갈 때는 화학주들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번에 올라갈 정유주가 다시 이제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SOE 등이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먼저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정유주도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전략을 펼치는데요. 대신에 이번에는 뭐 정유주가 한번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유주가 또 올해 시기도 했고요. 외국인들 기관의 강력한 매수, 동반 매수가 오늘 유입되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장대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퍼플 인베스먼트 정은성 팀장,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네, 금일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 지금 현재 14시 57분 현재인데 1993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약 2000포인트를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점 이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센 반등의 중심에
기관들의 현물 매수와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했던 선물 매수가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예측하지 못했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뭐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세 정도면은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기쁘게 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던 네이버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오게티가 있다면 상승과 하락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지수가 1% 이상 반등이 나타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종목은 상승 마감 예상되는 종목은 371종목이고요.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430종목인데 여전히 하락 종목이 우세하다라는 점도 약간은 이면적인 시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면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마음으로 들고 있을 뿐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강세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탐색해봤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코스닥 장중에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조금 보합선까지 올라와서 528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려를 했었던 시장의 급락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오늘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 일단 놓고 봤을 때 아직은 뚜렷할 만한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금 차별화 장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에 따라서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흐름 또한 같은 흐름을 맥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내에서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엔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SM이 소폭 반등에 나왔지만 또 다른 관련주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점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좀 삐끗하는 움직임 나타났었죠. 오늘은 강보, 약보합 수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529.4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0.98% 오르면서 1994.36포인트로 장을 마감합니다. 여전히 선물시장에서는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1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먼저 갑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예상대로 199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약간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였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 물론 연기금의 현물 매수세로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인데 지난 금요일날 1조 5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하고 오늘 매수한 금액을 포함한다면 지난 금요일에 매도했던 금액이 매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급락이 제한적 가능성, 즉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한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전업종이 거의 다 상승을 했고 하락하는 업종들은 일부 업종, 소형주에서 일부 업종 정도일 뿐만 하락했을 뿐 대부분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뭐 앞서서도 자세히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좀 피하는데 한국전력이 눈에 띕니다. 이게 4만 원대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전력이 금일 상승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등과 더불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전기를 계속해서 싸게 만들어내는데 비싸게 판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전력은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추가적으로 상향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 BNG 스틸이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뭐 시황해 보이는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워낙 바닥권에 시황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 좀 더 이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오랜만에 2% 이상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1분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쇼크 밟고 그때부터 주가가 주구장창 밀렸었는데 과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진해운 홀딩스가 3거래일 연속, 4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건설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이 예상된다는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좀 더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블 CNC, 사실은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는 그 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에이블 CNC가 워낙 바닥권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8% 이상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됐다면 사실은 약세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는데 업종군을 놓고 본다면 타이어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2.4%, 넥센 타이어가 4%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한국 타이어의 약세 배경은 재고 물량이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원래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는 항상 일정 부분 물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재고가 쌓여있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감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 1조 2천억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닌 것이라는 우려감들에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여전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은 손해보험 업종이 다소간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체보험 손해보험률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 업종들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부그룹주 앞서 말씀하셨는데 뭐 또 하나 이슈가 더 있다면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자세한 정리해 봤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BS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니케이 지수 상해 종합 지수는 어떤 마무리가 보여지나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7엔 상승한 15,376엔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특별한 재료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증시는 장중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연동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01.9엔에서 101.8엔까지 하락한 오전에는 일본 증시도 이에 연동돼 하락 흐름을 보였고 오후장 들어서는 엔달러 환율이 재차 101.9엔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니케이 지수도 상승 반전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으나 에너지 업종만 1%가량 비교적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20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HSBC 제조 PMI 개선 영향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 2월 이후 중단됐던 IPO 재개 가능성에 따른 우려로 수급 불안이 대두되며 상승폭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소비재가 1% 가량 상승하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니케이 지수와 상해 종합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아주 극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거의 0.99%, 1% 가까이 낙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모두 줄였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었나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 오후 늘으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1%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이 보합 수준으로 거의 장을 마감을 하면서 52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서 특징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SM이겠죠. SM이 이제 서울지방국세청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추징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다는 점 그리고 장중에 6, 7%까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주가 추이를 더욱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다음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차별화,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컴투스와 게임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플랫폼 자체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위메이드나 아니면 썬데이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기대됐었던 윈드러너2라는 그 신규 게임의 어떤 흥행 부진이 예상된다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7%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SM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 대와 함께 세무조사의 어떤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미디어플렉스가 가장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디어플렉스죠. 얼마 전에 뭐 이성균 영화배우 주연의 끝까지 간다가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였고 이제 잠시 후에 개봉될 정우성 이범수 주연의 신의 한수 그리고 군도의 어떤 강동원과 그리고 이제 하정우 주연의 군도까지 라인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소리바다가 삼성뮤직과의 어떤 그런 협약 관계에 힘입어서 가입자 수가 100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1%의 상승을 보이면서 음원 관련주들도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같은 경우는 SKC가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각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S에너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지바이오도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기대된다는 점에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비쌤전자가 이제 동양텔레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의 상한가, 행남장기는 이제 지분 매각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홈캐스트와 전파기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대됐다는 점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2%와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오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10분 지났죠. 외환시장이 마감됐습니다.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가 고가 같네요. 달러당 1018원 40전에서 오늘 장을 마감하면서 큰 변화 없는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전 내린 1018원 40전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최종 호가된 역외 환율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와 같은 1018원 50전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출회와 증시에서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서는 당국 개입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고 수익 억제 저점 결제 수지 등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017원 선 부근 하단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내의 모멘텀이 부재한 관계로 장중 원달러 환율은 좁은 레인지 상승을 지속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오늘과 같은 수급에 따른 거래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말과 분기 반기 말을 앞두고 수출업체 내구 물량 출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환율의 방향성이 모호해 시장 참가자들은 매도 물량을 서둘러 내놓기보다는 관망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010원대 후반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수급 동향 점검해볼 차례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기관,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대형주를 샀는데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연기금의 날이었습니다. 연기금이 1385억 정도 순 매수세를 이어나가면서 국내 증시 어떤 저점 방어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 매수를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업종이 있다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26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335억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 전체 매수 금액이 286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16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화학업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366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학업종은 여전히 연기금과 투신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 기관과 외국인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별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관 투자자가 오늘 시장에 주력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금액 종목을 살펴보니까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한국전력, LG디스플레이, LG화학, SK텔레콤 순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역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업종 내 탑픽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들이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금일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KB금융과 삼성 SDI, 하나케미칼과 KTNG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 하지만은 이제는 현대차가 바닥권 내 주가가 진입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와 KB금융,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KT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은 BGF 리테일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어 2.4%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5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이어서 기아차, 현대차는 사면서 기아차는 팔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SK 순으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3시 15분 되기 30초 전입니다. 선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동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물 일중 차트입니다. 1% 이상 오릅니다. 259선에서 저희가 동시호가에 아까 진입을 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는 26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할 때 261.70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외국인들이 9,700억 가까이 선물시장에서 사고 있는 흐름입니다. 와우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3시 15분 지났고요. 선물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지요? 네, 오늘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2.95포인트 상승한 261.0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폭등했다, 급등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그 중요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 지수의 움직임 또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 이런 부분보다도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대거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워낙 기습적으로 빠르게 청산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던 위치까지 다시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물의 시장 위치만 놓고 보면 일단 안정적으로 추세적인 회복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겠으나 우리 시장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급락세를 좀 면치 못했던 면이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뚜렷한 모멘텀 없이도 급등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온탕냉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 이면에는 항상 외국인 투자들이 대규모 그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선물 자금이 1조 원씩을 하루에 움직이고 있는 좀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속적으로 이틀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균형들은 많이 이탈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방 매물측에 대해서 오늘 종가 이전에는 좀 체크하는 모습, 저항권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일단 우상향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으나 추격 매수에 대한 생각보다는 한 번에 한 템포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즉 계단식 상승형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61포인트는 단기 저항선을 좀 설정을 시켜드리고 하단선은 259포인트와 260포인트 이 두 구간을
장기 지지선을 삼으신 상태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다시 한번 261포인트와 263포인트까지 확인하는 그런 우상향 매매 전략을 펼치신다면 좀 양호한 흐름이지 않겠느냐. 시장 흐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매 동향 변화에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추가적인 이야기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소 좀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선물시장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코스닥의 수급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7억 정도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바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 46억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바로 게임빌입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플랫폼 그리고 자회사인 컴투스에 대한 실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게임빌을 사고 있다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를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매도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SM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세무조사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하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이 오늘 63억 정도 매도 그리고 외국인마저도 이제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부분, 원엔 환율입니다. 꾸준하게 지금 원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살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SM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환율 부분까지 한번 감안하시면서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제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휴비츠, 서울 반도체 순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죠. 다음을 꾸준하게 지금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네이버를 당연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들의 어떤 그런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엔터주 위주로 지금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엔터주들 내에서도 어떤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최근 들어서 제약업종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 자회사인 DHP 코리아가 있죠.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소까지 한번 가미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전망 아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대형주 중심에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오늘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오늘의 상승의 역할이 연기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아닙니다. 저점을 방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21선과 2000포인트 선에서 여전히 저항권이 생기고 있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이 변곡점입니다. 21선을 넘어서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21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200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21선과 2000포인트는 여전히 기술적 저항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시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뭐 아주 큰 게 밀릴 뻔 하다가 다시 좀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520포인트 저점 찍고 나서 오늘 조금 소폭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중요 중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121선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제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러한 조금 횡보 장세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매수는 지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꾸준하게 더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만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그리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내일 시장에 대한 예상까지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